안녕 나청자 친구들. 오늘 너무너무 귀여운 몰랑 필구요? 필구... 아! 필통 꾸미기를 가져왔어요. 샤이닝 핑크 색상과 옐로우 블루 색상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판박이 스티커, 반짝이 엠보, 메탈릭 엠보, 네임 스티커, 화이트 쿠션 뭐 이것저것 다 붙여서 예쁘게 필통을 꾸며보는 거예요. 오늘은 샤이닝 핑크 필통을 꾸며볼 건데요.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주 큼지막한, 오 뒤에도 몰랑이 그림이 있구나. 이쪽은 무광의 아주 부드러운 느낌의 필통이고 이쪽은 번쩍번쩍 샤이닝 핑크, 샤이닝 무지개 아니에요? 어허. 그리고 몰랑이 피규어도 하나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필통에 달 수도 있나 봐요. 그리고 거울도 있고 말랑말랑한 PVC 스티커, 아주 이거 볼륨감 있죠? 어,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얘네도 붙이는 것 같아요. 필통을 열어서 기본적인 모양을 보여드리면, 아, 오, 우와! 어머, 이거 웬일이야? 푹신푹신해! 하나하나 붙이면서 자세히 보여드리고, 여기가 펜하고 연필들 꽂는 공간인 것 같고, 안에가 널찍널찍해요. 그리고 이쪽은 뭐 풀이나 자 같은 것도 정리를 해놓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어, 너무 예쁘다. 아, 그리고 제가 몰랑 연필을 또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오! 연필이 쏙 들어가도록 구멍이 나 있어요. 필통을 앞뒤로 꾸며볼 건데, 와, 스티커들이 예술이야. 이건 손톱에 붙여도 되겠어요. 그쵸? 오, 엠보싱! 말랑말랑! 말랑말랑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고급스러운 반짝이 스티커도 들어있고, 우와! 부드러운 느낌에 더 말랑말랑해요. 필통만 꾸미긴 아깝고 분명 남을 텐데 여러분만의 노트도 한번 꾸며볼 수 있겠어요. 와, 얘도 말랑말랑해. 요게 판박이 스티커인 것 같아요. 가위로 오리고 원하는 곳에 놓고 문질러요. 오케이. 학교 생활표도 작성을 해서 갖고 다닐 수 있고 이건 네임택인가 봐요. 그쵸? 어? 스티커구나. 아,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시간표 스티커, 네임 스티커. 이런 소소한 구성 너무 좋아요. 먼저 가위로 원하는 판박이를 잘라볼게요. 테스트로 제 손등에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오, 약간 끈끈한 느낌이 있고 이제 문지르면 돼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피부에 판박이를 붙였다가 뗄 때는 로션 등을 이용해서 로션을 듬뿍 바른 다음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면 때처럼 벗겨집니다. 짠! 아! 어, 어떡해. 주름진 몰랑이야. 어떡해.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펴면 우리 몰랑이가 늙었어.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어, 몰랑아, 여러분 이 소리 집중하지 마세요. 어, 어떡하니. 자, 잘 붙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피우피우를 본격적으로 필통에다 붙여볼게요. 여기 옆에다가 피우피우를 이렇게? 이렇게 놓을까? 오케이. 이렇게 문지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굿락! 행운을 빚게.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말하듯이 짠. 그리고 문질러주고, 아, 여기 상처는 다이아 발톱을 깎아준 날 다이아가 쫙 핥았는데 상처 난 줄도 몰랐어요. 예, 아기 강아지들이 이렇게 위험한 동물입니다. 오케이. 뛸 때 조심히 천천히 뛰어야겠다. 아니면 더 잘 문질러 주던가요. 충분히 한 1분 정도 문질러 줄까요? 야. 오케이! 잘 붙었죠? 완벽한데요? 그리고 아까 제가 너무 예쁘게 봤던 반짝이도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여주고, 아, 난 토끼도 너무 좋아요. 짠! 츄! 어, 너무 예쁘게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거 고급스러운 거 이거 한번 붙여볼까요? 쫙 띄어가지고, 우와, 접착력이 끝내줘요. 와, 입체감 보세요. 우와. 그리고 보석, 돈도 들어와라. 예?
공부하는데 돈이 들어오라고요? 그리고 하트도, 이거 우리 친구들 너무 좋아하겠다. 그리고 별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렇게. 우와, 좋아요. 그리고 뒷면, 여기는 구질. 굳이 안 꾸며도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예뻐가지고, 그쵸? 이렇게 하고 남은 스티커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노트나 책을 꾸미는 데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예스! 거울도 여기 이렇게 쏙 넣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체인을 이용해서 몰랑이 피규어 이 고리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한쪽은 짠! 이렇게 해서 짠! 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오! 와, 너무 예쁘다. 그러면 이 남은 스티커는 이제 제 겁니다. 원래도 내 거였지만. 그리고 문구류들을 채워줄 건데 저에게는 몰랑 문구류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아, 테스트로 몰랑 필구에 있었던 이 피규어에도 연필이 이렇게 쏙 잘 껴지는 거 보여드려요. 꼭 여기 열쇠고리에 걸지 않아도 연필에 꽂아서 쓸 수 있고요. 언제든 또 뺄 수 있고요. 필통을 꾸며봅시다. 연필을 안 깎아서 키도 큰데 피규어를 달아서 더 커요. 키도 아, 그래도 여러분께 이렇게 담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꽂고 꽂아 꽂아 들어가. 그리고 몰랑 볼펜도 있어요. 얘도 오! 들어가! 들어가! 우와! 오, 아주 넉넉하구나 여기가. 야! 조금 찡기지만 들어갔고요. 그리고 연필깎이와 지우개, 자까지 이렇게 이렇게 진정한 몰랑 필통이 되었네요. 이렇게 크기도 아주 큼직해서 다양한 문구류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아, 앞면 뒷면 너무 훌륭하고 예쁩니다. 뒷면은 일부러 안 꾸며줬어요. 샤이닝 핑크 자체로도 너무 색상이 예쁘게 나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러분만의 필통도 꾸미고 공부를 할 때마다 이렇게 열어서 아, 공부할 맛 난다. 즐겁고 귀여운 공부가 될 수 있겠네요. 랑랑